자, 오케이. 자, 그러면 28번이라고요? 23번. 오케이, 23번. 23. 자, 다음 글 A와 C이 같은 것은 자, 이렇게 하겠어요. 자, 자, 23번. 자, 정답 볼게요. 23번의 정답 4. 4번이요? 네. 배신감 쩌네. 자, 배신감 쩐다 그랬는데. 자, 그럼 다시 좀 줍시다. 이쯤에 A와 C이 같은 것은. 자, 그러면 서영아, 무슨 점 물어보겠어요? 서영아 다죠. WHY. Why? 왜 여기서 제목이야? 이거 너무 팔로 아니 그 아웃사이드가 명사 아니에요? 부사. 아이 부사야? 이거 부사야? 연장 영업이겠다. 부사는 영업이겠다. 연장 정체를 찾아봐. 그래. 나 밖에 나갔어요. 뭐 하려고요? 저 인자요. Hot Fridays. 자 햇살 그 변태인가? 따뜻한 그 햇살을요 즐기려고 지금 나왔어 얘기지. 오케이? 자 그 따뜻한 즐기려고 나왔는데 얘를 즐기기 위해서 부서를 보이지? 했니? 자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냥 해석하면서 얘 변태인가 생각했었어요. 뜨거운 햇살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제가 잘못봐가지고 자 에이 왜 여튼 얘 부사와요. 부사 중에서 뭐야? 목적이죠. 맞지? 무슨 목적이야? 자 그러면 A 학생 같은 거 첫 번째 A 1번 서연아 무슨 작품? 부사 중에서 뭐야? 감정. 그치 감정이 됐죠? 좋습니다. 감정의 원인이죠. 어,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2번 서연아 이거 무슨 작품? 영상 아니 이거? 제 부사 중에 뭐입니까? 부사 중 중에서 뭔데? 인과 그치 인과가 나왔으니까 결국 얘들아 리브 있잖아 맞죠? 리브가 들어간 거 내가 결과를 보면 해서 자 보자고 뭐야 오 I'm genius! Wow!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우 저 편하네 갖고 와야 된다 갖고 오고 저기에는 도자기 도자기 키로 도자기요? 자, she'll live! 자, 그려주는 사람 돼요. 사람은 돼요? 언제까지나 서로 부시사까지 살 거야. 맞니? 그럼 얘는 무슨 작품이야? 결국. 됐네. 됐네. 자, 잠깐만.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어, 부서질 것 같은데. 부서지진 않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는 결과고요. 3번. It's my hobby. 자, 그게 내 취미예요. To collect. 스탠스 나에서 사랑아 무슨 정법?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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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뭐야? 명사 그치 가족어 진주어 가족어 진주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예시지 뒤에는 여성이 앞에 들어가서 말이 되는 가족어 진주어 알았어? 우표를 모으는 것은 내 취미라 말이야 되죠? 되잖아 우표를 모으는 것은 내 취미야 이 얘기잖아 말이 되지? 아, 그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몰라, 얘한테 뭐.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요, 미용사 중에 뽑아요. 그 다음에, he worked hard. 걔 열심히 했어요. To pass, 아, 열심히 했대요. To pass the exam. 뭐 하려고? 시험에 통과하려고. 다른 정도 사고이죠. 목적이죠. 그 다음에, I'm sad. 나 슬퍼요. 감정이 오네. 됐니? 질문. 없으면, 자, 뒷정문. 컬리지 보고 근데 여기 선생님이 풀어주고 한 문제가 28번 하나밖에 없었어요 응 28번이 되죠? 자 28번 28번의 정답 딴딴딴딴 3번 나머지 다 명사인데 나머지 다 형용사 아니야?
자, 28 보자고. 얘들아 괜찮아. 지금 하고 또 이제 늘 거야. 28. 어렸어. 욕하시는 거 있잖아. 나 번호 못 써. 나 번호 못 써. 28번. 번호에 나 번호를 못 써? 아니 아니 발음이 28번들이잖아요. 28번. 됐지? 얘들아 28번 보세요. 자, 28번. 자, 다음 좀 미치시고 오면 쓸 거 다음 거죠. 자, 39의 이게 뭐야? 부사죠. 굉장히 많이 있죠. 얘들아 해석을 해보세요. 2번. 39 해석을 볼래? 나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한다. 위에서는 무슨 점? 부사. 부사적에서 뭐야? 목적. 그래. 부사적에서 목적이죠. 차나는데 왜 부적부적 그랬어? 자, 3번. 자, 설명 이게 뭐니? 명사. 그렇지. 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사 좀 보이죠? 스포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을 자리에 나왔죠. 목적어죠. 목적은 항상 명사로 되지. 자, 하나. 자, she grow 나인에 얘들아 제발 왜 그러고 있어? grow 어디 있어? grow 오케이? 자랐죠? 그 여자는 자랐어요. to be a mother grow 나인은 제가 그 다음 초보자분들 얘는 그냥 부사적인 꼭 결과라고 했어. 했니? 그 다음에 서영아 5번은 뭐야? 부사적 그렇죠. 이게 부사적인 법이죠. 부사적 정답. 시즌 감 좁히고 있네. 잘하고 있어. 32번. 32번에 1번. 33번에 1번. 34번에 145. 145. 35번에 2번. 36번에 2번. 37번에 1번. 38번에 5번. 질문. 저 지금 그 선생님이 그 풀지 말라고 한 것도 다 틀렸는데 괜찮아. 설마 하면서 지금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 더 중요해. 아 진짜 저 32, 38. 오케이 30. 네. 이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얘네들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지금 찍어서 이거 그냥 올리려고. 아 지금 촬영 중? 네 촬영 중. 왜 안 가?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내일 또 사왔어요. 내일 시험이야? 아니야. 아 내일 시험 아니야? 네. 되게 일정적이. 아 나 피곤 죽겠네. 나 한 시간 더 먹어. 부원장님이야. 알았어. 좋지.
하면서 얘기하자. 자, 나랑 쓸 팬 필요 얘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설마 3번은? 토마스를 만나면 돼. 덴마크니? 아니야, 난 나란데 토마스 만난 거다, 이거야? 뭐야?
아니 내려가 내리는 게 나 내리고 싶은 게 아니야 내려가 자 그다음 나 계속 올리고 있어 못 봤니? 자 그다음에 이건 뭐가 들었어? 나 그렇지 나랑 시간 잘 바꾸면 되지 됐냐? 자 35번 가 같은 말이 없을 거야 자 I waited for 5 minutes 자 5분 기다렸습니다 To take a train 나 원했어 승아 무슨 정보? 진짜 형태 맞니? 아니 해석을 해볼래? 부사 부사정이라고 왜 부산대? 얘기를 해봐 그렇죠 그렇죠 왜? 5분 기다렸어요 뭐 하려고요? 기차 잡으러 엔딩 자 그다음 자 1번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이렇게 나 있어 자 서영아 연습 이거 무슨 작업? 명사 그렇지 명사 왜?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서민아? 2번은요? 부사 그렇죠 부사 중에서 뭐야? 목자 그렇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 위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3번 자 서민아? 아 서영아? 네 뭐야? 부사 에스 때문에? 형용사 네 자리값을 맞추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네 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응? 저기 주어도 답답하라고 했어. 주어도 누구야? 유럽. 네? 나는 유럽에 가는 것을 가는 거를 기대한다. 희망하고 있다. 나는 주어. 나는 주어도. 웃는 네가 주어라고 몇 번 얘기해? 희망이에요! 맞지? 뭐 하는 것을? To travel to Europe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을! 을룰이 들어갔네? 그렇지. 왜 떨어졌어 지금? 됐냐? 네. 여기서 뭐? 을룰이죠? 네. 다음 4번. 자, 4번 보시면은요? 설마? 자, Howard is looking for some clothes to wear. 그렇지, 입을 옷이 필요하다의 뼈문 준법이죠. 자, 5번에 서영아? 아니 왜 저만 자꾸 이런 거 시켜? 아까도 했잖아, 아웃사이드 뭐였어? 밖에 나가니까 명사 공하기 위해서 없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래, 목적이에요? 그래, 목적이잖아. 찍지 말고 제대로 아니 저 아니 제가 이렇게 맞춘 거만 다 인식하고 제가 틀린 거만 다 저시키게요 그러려고 어떻게 하라고 뭐. 자 볼게 그래서요 나 저쪽 나갑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 따뜻한 날은 진리가 나간다 이 얘기잖아 맞지? 따라서 자 우리 몇 개야? 목적으로 쓴 게 2번과 5번 두 개네요 따라서 정답 2번 됐니? 자 36번 46번 자, 사용한 봅시다. A, B, C, E, D 중에서 만든 것을 딱지한 징크슨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그리고 시간. 자, 1번부터. Yuri has many things to do. 이렇게 했어요. Yuri가 올렸어. 야, 올라가. 자, Yuri가요, 지금, make this to drink.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요. 자, 먼저 사용한 봅시다. 사용한 무슨 적? 그렇지. 마실 많은 것들이 가지고 다행이죠. 형용사전 법이야. 두 번째. 서영아, 유나 무슨 전법? 그렇지. 명사전 법이죠. 왜? 나는 나 새 컴퓨터 사는 것을 원한다 얘기죠. 서인아? 아, 서영아? 형용사. 그렇지. 그 다음. 서인아? 명사. 그렇지. 명사. 자. He carefully listened to the radio, not to make a mistake.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요. 서유나, 서영아. 명사. 왜? 네? 왜? 부사. 그렇죠. 왜 부사? 하기 위해서. 그렇지. 걔는요. 라디오를 주입해 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됐냐? 그 다음. 자, 서유나. 부사. 왜 부산? 가
감정. 그렇지, 감정이 아니야. 해피. 흔히. 자, 그 다음에 사용한 형용사. 그렇지. 자, 대시 필요하죠. 자, 형용사. 자, 그러면은요, 정답 뭐야? A, C, 그 다음에 G. 정답 몇 번? 근데 저 G 하나 틀렸어요. 오, 그래도 그래도 꽤 많이 맞췄네. 사연아, 그랬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연이는 저랑, 그러니까 정규반 때 계속 저랑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서영이는 이번에 계속 영어를 원어민처럼 공부하다 들어온 거잖아. 네. 근데 너 그거 치고 성공 되게 빠른 거야. 잘하고 있어. 결국 언어는요, 경험치가 짱입니다. 경험치가. 있잖아, 학교에서 맨날 공부 안 하는데 맨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잖아. 근데 영어, 야, 그 전화번호 얘기해 주셔도 미안. 어, 근데 그거 본 거 같아. 그래, 있죠. 그게 뭐야? 경험치야. 얘들아. 여러분, 내 가가 맞아. 내 은이 맞아. 내가 간다고 맞아. 내 은이 간다고 맞아. 야, 내가 내 은 중에서 뭐가 맞아? 내가 간다고 맞아. 내 은이 간다고 맞아. 내가. 내가 맞아. 왜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죠. 걔네들도 그게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영어는요, 언어는요, 그냥 경험치 많이 쌓이면 나중에 깎게 됩니다. 근데 저랑 이런 식으로 쌓이면 효율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깎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같은 양을 그냥 언어를 처음 하는 거랑 같은 양을 시험 연구에서 정확하게 문구성을 통해서 자리를 가서 정확하게 빠졌다는 거랑 나중에 걔 훨씬 더 깡패로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결국 자리 값이 쓰이지 있는 겁니다. 30번. 빈칸은 이런 말로 즉 알맞지 않은 것을 그래서 자 30번 해보시면은요 자 1번이 아니라 했어요. 1번이 아니라 했지. 왜? 와이프부터 쓰면 되는데 안 돼. 됐지. 잘했어. 자 30번. I cried I go outside. 야 또 나왔다. 사랑아 무슨 정보? 자 그러면 기억과 생각 같은 거 왔어. Tomorrow is wrong. 이렇게 했어. 사연아 무슨 영어? 명사. 지금 명사를 먼저 거짓말 하는 것을 잘못했다 얘기죠. 이번 사연아 명사. 그렇지 명사. 내 계획은요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보호자이네 명사예요. 그다음 3번 사연아 명사. 그렇지. 오 잘하네. 오늘 안 뭐가 있다 얘기잖아. 좋았어. 그다음 자 3번 They were glad 라고 했어. 서유나 부사 왜? 뭐가 나왔어? 그렇지 기쁘다 라는 감정이 원인이었죠. 그 다음에 5번 서영아 그렇죠 부사 To make my parents happy.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I was not hard 열심히 공부할 거야. 부사 중에서 독점이죠. 됐냐? 자, 오케이 30분 됐고요. 자 그럼 자 39번 자 니은과 같은 용법을 쓰인 것은 이랬어. 자 39번 정도 5번 40분에 전다? 3분. 오, 좋아요. 저, 그 다음. 44번이죠? 3번. 넘어가요. 여기 질문 있어? 39번. 39번? 39번 적어볼게. 39번. 자, 사연아. 원뜨기에 초보자 나왔어. 저 미안해. 나 지금 실차 붙여서 지금. 이게 지금. 좀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명사? 왜 명사야? 네? 그들은 원하죠.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 것을 원하죠. 네. 됐어? 네. 자, 그러면은요, 사와 이따 거부터. 자, 1번. I have some books to read. 나 했어. 얘 무슨 자? 그렇지, 좋아. 위글체인 필요하다 얘기죠? 두 번째. 부사. 부사, 뭐야? 감정. 그렇지, 감정이 원인이죠. 세 번째, I want to know it's a way to story music. 나이스, 이건 무슨 영어? 부사. 부사 중에 좋아요? 목적. 목적, 좋습니다. 자, 4번, 사연아. 얘는요? 저요?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나 슬픈 기회가 있겠지? 그 다음에 5번은요? 명사. 그렇지, 명사죠. 왜? 내 꿈은요, 지금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다. 이다라고 들어왔죠. 5절이요? 아니, 심지어 5번 명사라고 적어놨어요, 저. 저 4번만 틀렸거든요. 근데 이거 그 원투 뒤에 초보자 말을 형용사 중에 포기. 그럴 수 있어.
자, 그렇지. 자, 10번부터 저도 볼게요. 40번, 3번, 5번. 48번, 3번. 49번, 4, 5. 아, 49번 아니지. 49번 S. 50번에 5번. 51번에 1번. 52번에 2번. 자, 여기 다시 한번 맞춰볼게. 자, 47번부터. 47, 48, 25, 56. 51 빼고 다 해? 51 빼고 다? 설마. 네? 네가 여기서 51 얘기하면 다 틀린, 이제 다 하면 되는 거야. 51 틀렸어? 아니. 어, 좋아. 자, 45 다 줄게요. 어법상 얼마나 가서 모두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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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 봐, 얘 좀. 내가 처음 재고 봐, 다시 뽑아줬잖아. 봐봐, 앞에 의미상의 주어. 형용사가 일반적인 애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 4 플러스 목적격 쓴다, 기억나? 아니. 여기 아니지, 맞기야? 아니, 저는 맞게 붙였는데? 요? 뭐 아닌데 돼요? 아니 1번에 틀린 게 없어요. 왜? 카인드니까? 상품 형용사 왔어? 네 카인드. 왔어? 오아 사람의 성질이잖아. 왜 이런 성질을 가졌을까요? 오픈 유어 아이즈 크게 뜨시고요. 어? 네, 되게 괜찮지.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자, it's very kind. 매우 친절하게. 오케이? 친절하다 말하지. 그러면 forever 못 써야 돼. 못 써야 돼. 알았어? 그들이 얘를 돕는 것은. 그리고 이거 참고로 it 가져오신 줄입니다. 전부 다 가져오신 줄이야. 두 번째, it's easy. 자, 쉽대요. 이것이 쉽다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성질 성향이니?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구 많이 못 써야 돼. For him. 그 다음에 solve 쓰가 아니라 무슨 solve. 두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 3번. It's very hard for us to study Chinese characters. 이렇게 하세요. 자,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hard가 일반이에요. 응. 일반이요. 일반적인 형사. 아, 이거 봐. 일반적인 형사. 그래서 얘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It is impossible. 자, 불가능하네요. Of you to solve the problem by yourself. 이 혼자 그 문제 푸는 것은. 여러분, impossible은 무슨 형용사? 일반적인 형용사야. 네. 오케이? 즉, 그거 잘 모르겠으면 여기 다 있어요. Possible, impossible 있겠죠. 오케이? 얘들아, 이거 여기 있는 예시 무시하지 마시고 얘가 같이 보자. 알았지? 여기 다 실현한다, 얘들아. 자, 그래서 impossible, 여기서 5번에 4번 써야 되지? 다음, it's very rude. 무례한 거죠. 사람의 성질 성향이죠. 그러니까 오브 쓰지. 근데 이게 일반 형사인지 아닌지 들으면 이해되세요. 네가 적용을 해볼 때 같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야. 됐니? 자, 다음. 참고로 지금 이거 하는 과정이 나중에 중산되면 날아다닐 겁니다. 또 왜 안 내려와? 이거 갑자기 파업했는데? 진짜 파업했어요. 오, 됐다. 49번? 48번이요. 48? 오케이. 다시 볼게요. 자, 며칠 선생님이 다른 모습. 여러분, 프로미스라는 약속했어요. 마이클을 깨우는 것을 약속했어. 무슨 죠? 명사. 명사. 깨우는 것을. 미리. 얘 스타일링 있으면 부사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얘 그냥 과거 부사잖아. 서영아, 과거 부사는요. 과거 부사는 얘가 아무 쓸모 없는 녀석이야. 없다고 생각하고 봐. 봐봐. 마이크를 깨우는 것을 약속한 거지. 것을. 부산은 그냥 지키고 가도 돼. 알았어? 다 I want to wake Michael up all with mom. 자,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 보시면 얘도 want가 나와 있어. 뒤에 마이크 깨우는 것을. 자, 일찍, 내일 이 얘기죠. 얘도 뭐야? 명사죠. 됐어? 부산 빼고 봐. 그 다음에 they knocked the door loudly to wake up Mike. 이렇게 했어. 얘는요, 문을 세게 두드렸대요. 자, 뭐 하려고? 뭐 하리기 위해서? 부사. 그렇죠, 부사 수용법이죠. 마이크를 깨우기 위해서. 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to wake up Mike up only. 마이크를 일찍 깨우는 것은요, 병원에 it's really hard. 매우 어렵다 얘기잖아. 주어죠? 그러니까 명사죠.
우리 엄마는 좋아합니다. 그를 깨우는 것을 일찍, 토요일 일찍 깨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것을 좋아한다. 목적어절이죠. 영어 수준. 따라서 정답은 3번이지. 얘들아 어려워. 어렵지 않아. 하면서 하면 돼. 서현이는 좀 감 잡히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49번 X. 자, 50번. 서현이는 하면서 지금 누르면서 이게 경험치가 될 거고요. 결국에 감 잡힐 겁니다. 알았어? 감 잡히나 말라 이제 서현이는. 네. 제가 다음에 오면은 내가 쉬운 버전을 하나 뽑아줄게. 네. 되게 쉬운 버전 있을 거거든. 너 뽑으면 헤헤헤헤 이럴 거야. 제가 자, 사연아. 자, 뽑아갈 거야. 진짜 외우겠어요, 이제 외웠어요. 그치. 근데 이거 저 명사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틀린 거 같은데. 아, 자, 부사죠? 그러면은요. 자, 위류와 같은 거 몇 번이야? 5번? 부사? 네, 5번. 그래서 5번 부사라고 써놨어요. 그럼 네가 처음에 이걸 명사라고 제가 뽑아서 거기서 틀린 거잖아. 네, 맞아요. 오케이. 자, 언니는 괜찮아? 네. 51번. 52번. 51번? 아, 언니 되지? 제가 말았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네, 알았어. 얘들아, 쉽게 말했어. 찐따야. 뭐야? 부사. 부사. 자, 내 나라를 방황하게 해서 너는요, 체인지 약보가 SM 타임 몇 번? 비행기 가로 타야 되나 했죠? 자, 부산에, 그럼 부산 쓰고 한번 쳐줬으면 돼. 기억 뭐야? 부산? Decide,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을. 명사죠. 알았어. 디사이드 아까 전에 내가 뒤에 소주사는 목적어자리라고 했어. 자, 두 번째. 할인이 나한테 뭐야? 무슨 대학도? 아니야. 했어. 세 번째. I go to the library to read a book. 이렇게 했어요. 자, 얘 무슨 대학도? 그렇지. 얘 책을 읽기 위해서 본 거잖아. 공부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네 번째. 뭐야? 부산. 부산 중에서 뭐야? 그렇지, 감정의 원인이죠. 니음은? 명사. 그렇죠. 어, 잘해, 이제 잘했네. 야, 그럼 나왔다, 얘들아. 부사. 그렇죠, 부사 중에서 뭐야? 결과. 그렇지, 결과죠. 아까 grow, read, only 이런 애들 나오면 결과라고 했어? 그만. 시험은? 명사. 그렇지, 명사죠. 왜? it, to,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럼 부사 몇 개야? 역시 하나, 둘, 셋, 다섯, 정도 2번이죠. 마지막 자, 이것만 봅시다. 제인이 맞죠? 또 10시 반 다 돼갑니다. 아, 그래요? 10시 반 빨리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수선대로 풀고 와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안 풀고 와서 하면은 여러분 시간 좀 오래 걸려요. 오케이. 자. 57, 58 정답 불러볼게. 3번, 5번. 50을 3번 5번이에요? 58번에 3개나? 저 58번에 다 못 담았어요. 아, 저 0이라고 써놨어요, 0. 아, 노답이니? 노답이라고 했어? 1, 2, 3. 네? 네? 진짜 개찌질해. 1, 자, 2, 3, 1. 57번부터 볼게. 57번 못하나? 자, 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얘들아 지금 이거 여기서 설명했어. 일반적인 형용사는요 form plus 목적격이라고 그랬어. 근데 form을 나타내는 형용사는요 목명사라고 그랬다. 됐니? 자, 보자. 자, it was difficult. 어렵대요. 자, 뭐 하는 게? 자, 형용사 difficult 나 있어. 그럼 뭐 들어가나 이번에? for. 내가 영어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자, 2번, 서연아, 머니. 그렇죠, 소리죠. 3번, 서연아. 투. 응? 다 있는데? 투라고? 이 투도 다 있는데? 몰라. 몰라? 저기요, 학생! 뭐야! 아, 서연아, 성질 서연아 했잖아! 야, 성질 서연아, 내 성질 서연아 더 커지고 있어, 지금! 알았어? 네. 사람의 성질 성향이니까 오후임이야. 그다음에 it's very important. 자, 중요합니다. 자, 얘는 뭘까? Ball. Ball. 자, 그다음에 inner stupid. 자, 귀신 같아요. 뭐야? 사람의 성질 성향. 그러니까 오후죠.
나 정말 상관없다. 됐니? 얘들아 이거 후반에 올릴 거니까 너희 헷갈리면 다시 한번 보고 보면서 다시 한번 익숙해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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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거기 사람 있으시면 내가 내일 가 제발 제발 제발. 다음 주 없어 잘못된 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쌤! 네. 여기 이상한 거 있는데 왜 이거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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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인데 이거 뿔 틀렸대요. 네? 잘못된 것을 물어보시면 쌤 저기 이번이 있다면서요. 이거? 네. 어! 이거 잘못된데요? 왜요? 뿔 맞는데요? 왜 하나만 봐요? 그 뒤를 보세요. 아, 두 개? 그래! 와, 천재다. 이거를 배려. 저 두 개시죠. 1번 뭐가 잘못됐어? 어? 그렇지. 여러분, 셀피시 부스치예요. 이기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성질, 성향이죠. 네. 그러니까 5로 바꿔야 되지. 됐어? 네. 하나. 2번도 해결됐어. 3번. It is generous. 자, 반대하래. 반대하래. 사람의 성질, 성향이죠. 나머지는요, easy for them, difficult for me. 반드시. 끝! 자, 얘들아, 지금 한번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해. 여기 있는 거, 이것만 제대로 씹어먹어도 두부 장사 가지고 힘들 일이 없을 거야, 얘들아.